혼자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요리를 하기 위해서 둘이서 같이 오픈한 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엄청 싸웠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상대방의 행동을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더 꼼꼼한 편입니다. 칼질은 제가 좀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일본 요리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층 손님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카이세키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일본에서 있었을 때 배웠던 요리가 중심이 카이세키 요리라서 한국에서도 그걸 이어서 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본 요리의 맛을 지키면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가는 게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조금 양념이 된 맛과 조금 더 자극이 있는 맛, 씹는 느낌, 치감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일본 분들은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것과 그리고 식감이 없는 것, 부드러운 것 이런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일본 요리를 저희는 한국에서 하기 때문에 제철의 재료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네, 전북 순천에서 온 자라입니다. 자라가 제철이기도 하고 차원무시의 질감과 굉장히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콜라겐이 좀 풍부하기 때문에 껍질 쪽은 쫀득쫀득한 느낌이 강하고요. 살 쪽이 닭고기와 좀 비슷한 맛이 납니다. 자라의 맛을 표현하기에는 국물 요리, 나베 요리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많이 일반적인 재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차왕무시라고 하는 조리법을 선택했습니다. 얘를 한번 데쳐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육수를 우려야 되거든요. 한 3시간 정도 육수를 낼 거예요. 자라 특유의 향이 강해서 술을 좀 많이 넣어서 다시를 끓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원무시는 일반적으로 이치방 다시, 가츠오부시 다시와 계란으로 하고요. 이제 위에 있는 소스만 자라를 3시간 정도 끓여서 만든 이제 주스를 사용해서 했는데요. 저는 20살 때 학교에서 인턴십을 일본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일본의 문화에, 요리도 그렇지만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서 일본 요리를 계속 배워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일본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을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 네, 소금으로 점액질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줘야 돼요. 부산에서 올라온 고등어와 일본에서 온 도미. 아무래도 제철, 지금 제일 좋은 생선을 사시미로 해서 한 달 주기로 바꾸고 있어요. 요리 실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스킬이나 이런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고등어를 오롯이 해서 식초에 절인 겁니다. 저는 일본에서 배울 수 있었던 가장 큰 점을 꼽으라면 장인 정신인데요. 정해진 것을 어기지 않고 매일매일 오랜 시간 지켜나가는 것을 감명 깊게 느꼈던 것 같아요. 뜨거운 거랑 차가운 거랑 한 번에 들어가는 요리가 있어요. 곡성에서 온 토란입니다. 쌀뜨물로 떫은 맛을 빼고 다시로 맛을 들인 다음에 전분을 묻혀서 튀긴 겁니다. 제주도산 달고기와 두릅을 튀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철의 어린 생참치를 그리고 이거는 샤리로 만든 소스입니다. 초밥에 밥이요. 거제도산 굴입니다. 이거 이번 달 저희 구이 요리인 삼치 미소 치케입니다. 미소에 이틀 정도 재운 다음에 숯불에 구워서 내요. 지금 구이 요리에 가니쉬로 들어갈 미니 양배추. 방울 양배추를 한번 튀기고요. 제철 재료인 방어랑 그리고 무를 살짝 데쳐서 나가는 요리입니다. 코앙초라는 시금치인데요. 단맛이 나서 겨울에 제철인 야채입니다. 저희는 둘 다 일본에 있을 때 블로그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제가 일본 유학 도중에 여러 일본 요리집을 먹으러 가서 그거를 블로그에 후기를 올렸었는데 그때 도쿄에 있는 한국인 요리사들이 많은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미 씨였어요. 스키야키 타레입니다. 구운 파를 같이 올려서 냄비에 끓이겠습니다. 고향에서 어머니가 꿀을 양봉을 하시는데 그 꿀을 쓰고 싶어서 만든 소스입니다. 보통 스키야키 소스보다는 조금 더 야끼니코 타레에 가깝게 만들었고요. 그 꿀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메뉴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10년 전부터 꾸준히 키워오시던 유기농 쌀이 그래서 유기농 쌀이라서 저희 아버지가 7년 전쯤에 농림부 장관상 받으신 적이 있거든요. 제가 많이 보고 갔어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되게 궁금해서 처음에는 보미 씨가 남자인 줄 알고서 나중에 한번 보자고 했는데 막상 보게 되니까 이제 보미 씨였던 거죠.
피조개는 양념이 배이기 쉽게 장 칼집을 좀 넣어서 첫 번째 요리는 여수에서 올라온 피조개와 제철의 딸기로 만든 상큼한 전체 요리입니다. 그때는 직접 만나서 보니 요리 얘기를 거의 많이 했는데요. 이야기가 굉장히 잘 통해서 너무 좋았던 생각이 납니다. 계란찜 위에 순천에서 올라온 자라로 만든 앙을 올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요리 얘기를 하면서 요리 얘기를 12시간 정도 처음 만났을 때 하게 되었는데 한 번 할 때 제대로 뭔가 집에서 덴푸라나 샴페인 같이 먹는 그런 걸 하기도 하고 다음 요리 사시미입니다. 일본산 도미와 부산에서 올라온 고등어로 시메사바를 만들었습니다. 일본 요리 레스토랑을 여는데 가장 걱정스러웠던 것은 그 전에 오픈했던 레스토랑들이 오래 가지 않고 가게를 닫았던 경우들이 많아서 아직 우리나라에서 일본 요리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음 요리는 핫슨입니다. 거제도산 굴과 그리고 아래쪽에는 덴푸라입니다. 왼쪽에 아카미 즈케와 샤리 소스 그리고 감태를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생각보다 손님들이 일본을 많이 접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수에서 온 삼치입니다. 아래쪽에는 베이컨과 양배추로 만든 퓨레와 검은콩 낫또로 마무리했습니다. 일본에서 온 방어와 무로 만든 오한 따뜻한 국물 요리입니다. 횡성 한우와 청도 돌미나리로 만든 스키야키입니다. 요리가 일본과 한국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요리에 대한 관심이 생길수록 그 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